자, 무현동 일가 재개발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현동 일가 지역 주민으로서 무현동 일가 재개발 추진위원회 현재 공동위원장으로 물이 봉사하고 있는 신종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영상을 통해서 주민들과 뜻을 함께 하고자 영상을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현재 재개발이라는 이슈 속에 함께 하고 있어요. 재개발 의미를 한번 먼저 짧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를 짓는데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동네 전체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 일부 몇 사람이 동네 전체를 매수해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사업. 동네 전체를 건축사가 매수해서 사는 것을 시행사 하는 거라고 하죠. 시행사. 일부 몇 사람이 동네 전체를 매입해서 사는 걸 주택조합이라고 해요. 이두 가지는 어떠한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1대1로 매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는 기존의 건축주가 요구하는 만큼, 땡깡을 부린 만큼 좀더 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재건축이라고 있습니다. 아파트 기존의 틀이 있는데 아파트 한 것만 때려 부시고 새집 짓다. 즉 헌집 죽게 새집이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기존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몇 평을 분양받느냐 이걸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때려 부시면 우리한테 몇평새 아파트를 줄 거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아파트 안전진단 심의를 받아야 돼요. D등급 이하 떨어져야 건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핵심. 근데 그 핵심도 필요하지만요. 아파트를 부시고 새로 짓는데 필요 없는 경비가 지출되면 그 경비만큼 나중에 기존의 건축주가 아파트로 기존 조합원 아파트로 분양받을 때 거기 금액이 필요 없는 경비가 나가면 업에서 받는 겁니다. 입주를.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아파트 주민이 일반 분양으로 받으나 조합원으로 받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그래서 아파트를 재건축하는데 사전에 필요 없는 판공비, 필요 없는 서류 잡비, 경비가 나가면 규진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한 가지 예로 모모 아파트가 그런 경비를 썼다라는 소문이 들어요. 또 하나 마동 아파트가 추진위원회 조합 측에서 300억을 사전에 썼답니다. 써가지고 그 돈을 기존의 아파트 주민들이 입주를 할때다 부담해야 된대요. 아파트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는 익산시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재개발이에요. 재개발을 다시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은요, 흔들 부시고 새집이 아닙니다. 동네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거예요. 동네 전체를.
그러면 동네 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내가 개발하고 싶다 해서 다 개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익산시에서 저라 승인을 해줘야 돼요. 저라. 왜 그러냐? 익산시로 되어 있는 식당 도로도 우리가 바꿔야 돼. 그 익산시의 승인이 필요해, 승인. 자, 익산시의 승인이 필요한데 또 하나 걸림돌이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구역 내 2, 3년 전에 신축한 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아파트가 몇 프로 이상 있으면 또안 해줘. 아까 말씀드렸죠, 사전에.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심의에서 D등급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안 해주듯이 우리 지역 내 재개발을 하고 싶다 해도 우리 지역 내 신축된 최근에 신축된 건물들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없고 또 하나 우리들 지역은 가장 좋은 게 뭐냐? 작년 12월 달에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전체 도시 정비 구역을 익산시 예산으로 하겠다라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돼서 주택가로 넘어갔답니다. 그 주택가에서 그 예산으로 지금 익산시 전체 도시 정비 구역을 확정을 하기 위한 업체 공모 중에 있대요. 전자입찰 중에 있대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시청 주택과 담당자하고 통화 협의 결과 작년에 미팅했던 계장하고 실무자는 다른 데로 가고 새로운 계장과 실무자가 왔답니다. 새로운 실무자 계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지금 익산시에서 시의회에서 업체 익산시 도시 전체 도시 정비를 확정하기 위한 업체 7월 달에 공모가 끝나니까 7월 달에 공모가 끝나면 바로 우리 지역하고 협조하에 우리 지역이 익산시 도시 정비구역 확정할 때 1순위로 될수 있도록 해주기로 확답도 받고 그렇게 해주기로 부장님이 약속하셨어요. 왜 그러냐? 익산역 환승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거. 두 번째, 우리 지역 주민 모두가 이반 계획 동의서 개발하겠다는 의지가 시에서 요구한 프로테지를 넘었다라는 것. 이두 가지 장점으로 1순위로 해준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한 분이라도 더 이반 동의서를 내서 더 단결됐고 뜻이 하나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7월 달에 도시 정비 확정을 위한 업체가 선정되면 좀더 많은 지지를 쓰겠어. 우리가 그 정비업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신구에서 소백 주차까지 구도로 2차선이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를 새로 지려면 그 구도를 옮겨야 돼요. 외곽으로 옮길 때 시에서 시 예산으로 2차선보다 3차선, 4차선을 낼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우리가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지역이 지금 주택 이종 지역인가 돼 있어요. 이종 지역. 아, 이종 지역. 그럼 주택 주거 3종 지역으로 바꾸면 좀더 많은 평수를 우리가 줄일 수 있는 용적률이 나와요. 이것도 우리가 혜택을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역 내 지금 상가를 갖고 있는 건축주분들이 계세요. 또는 상가에서 점포를 하신 사람들이 계세요. 그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파트를 새로 짓고 상가를 새로 지을 때 그냥 상가가 아닌 정부에서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가특구지요. 즉 전통시장과 똑같이 혜택을 받아서 정부에서 대출도 받고, 정부에서 금융 혜택도 받고, 카드 수수료도 전통시장처럼 혜택을 받고,
온누리 상품권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구로 상점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부현동 일가 주민 여러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이때 해야 됩니다. 이때 놓치면 영원히 할 수가 없는 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됩니다. 짧게 정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앞에서 많이 설명해왔지만 우리가 사업주고 건축주고 우리가 투자자입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옆집 사람한테 나 힘들다. 내 설계 사무소 갔다 와고 못 했는데 네가 좀돈좀 줘라.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뜻을 하나로 뭉쳐서 필요 없는 경비를 전략해서 건축을 똑바로 하고 우리가 약 1000세대 이상을 짓는데 250세대는 우리가 분양을 저렴하게 받고 나머지 750세대를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하나로 뭉쳐서 저렴하게, 안전하게, 뷰 좋게, 정부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아서 살기 좋은 동네, 장사가 잘 되는 동네로 만들겠다라고 일반 분양자에게 홍보를 해야 좀더 일반 분양자한테 비싸게 100% 완판을 할수 있는 거예요. 100% 완판을 할때그 마진은 곧 우리 각각 소유자, 각각 사업자한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일부 주민들이 좀더 나는 더 줘야 동의하겠다. 나는 막막하게 버티겠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각각 본인이 소유자고 건축주고 사업주인데 누구한테 얼마를 더 달라고 누구한테 몇 평을 더 달라고 하는 겁니까? 자,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가 건축주고 투자자입니다. 종전가라고 있고 종후가라고 있어요. 종전가는 기존의 가치를 다 계산을 감정사가 합니다. 그 감정을 채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해서 많은 돈을 남겨서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남겨서 그 마진을 성과금으로 우리가 투자 비율대로 나눠 갖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공동대책위원장들께서 무엇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완전한 조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투명하게 무엇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투자자고, 똑같은 건축주고, 똑같은 사업주인데, 누구는 무엇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누구는 나돈 얼마 줄래, 몇평 줄래, 이렇게 외치고 엇박자를 내면 그 손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우리 주민 소유자 전체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 아파트가 익산에 최근에 12,000세대, 14,000세대 지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때 빨리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하루라도 빨리 아파트를 지어서, 역세권으로 가장 주목받는 우리 지역의 아파트를 빨리 지어서 분양을 해야 되지. 세월이 늦으면요.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아무리 교통이 좋고 주목받는 자리라도 매력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성과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수익이 적어져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주민 모두가 각자가 사업자고 말 나온 김에 빨리 익산시 지원을 받아서 좀더 수익성 있게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협조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있다. 몇 평을 주냐? 나는 많이 줘야 팔겠다.
나는 그냥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쳐보시고, 동네가 발전하고 깨끗하게 함께 살기 위해서 조금씩 양보하시는 미덕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현재 우리 지역은 착한 재개발, 투명한 재개발, 주민 모두가 원하는 재개발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으며, 아직도 이반 동의서를 제출 안 하신 주민이 계신다라면 한미기획사무실에서 방문하시고 상의해 보시고, 일단 이반 계획 동의서를 제출하시고, 이반 계획 동의서라는 건 뭐냐? 조합이 결성되기 전까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고 회수할 수 있도록 법으로 안전장치 걸어놨으니까 일단 이반 동의서 내시고, 한미기획이라든가 공동위원장이, 공동위원장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고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반 동의서를 꼭 제출해서 동의율이 높을 때 익산시로부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을 놓치시기 바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달에 익산시로부터 익산시 전체 도시 정비 확정을 위한 예산을 주택가로 넘겼어요. 올 7월까지 업체를 선정해서 7월부터 익산시 도시 정비구역을 확정하는 사업 업무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1순위가 돼야 되고, 이때 익산시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곽도로를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이 주거 2종 지역에서 주거 3종 지역을 업그레이드 돼서 좀더 높은 평수를 지어서 많이 분양할 수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동의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현재 무엇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담할 수 있는 우리 소유자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임원이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미기획 사무실 가서 궁금한 것 물어보시고, 또 내가 속이 시원하게 답변을 안 해주더라, 그러면 공동위원장이 18분이 있어요. 그분들과 친한 분 찾아서 물어보시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본인에게, 신종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현동 일가 주민 여러분 모두가 내가 원하는 선에서 내가 원하는 아파트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공동위원장 전체는 이주할 때 이주비 지원할 것이며, 동의 없이 규진의 주민이 입주할 때 저리로 장기로 은행 업무를 추진해 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없는 분을 위해서 이주할 때 이주비 지원 드리고요. 입주를 해야 되는데 분양을 받아야 되는 돈이 없는 나이 드신 분들 저리로 부담 없이 고통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은행 대출 업무 진행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많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공동위원장 18분 계시는데 단 1원도 받지 않고 봉사하고 있다. 궁금하신 것, 한미기획 사무실 방문해서
대화 나눠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현동 일가 주민 여러분, 행복하시고, 함께 새로운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 저렴하게 입주해서 같이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으며,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파트 내 상가를 짓습니다. 아파트 내 상가를 짓는데, 아파트 내 상가를 짓게 되면 판매시설이 필요해요. 즉, 마트가 필요합니다. 이 마트도 공동소유로 지어서 저렴하게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시스템도 만들고, 거기에는 마진을 가지고 아파트 공동관리비에 쓴다라면 관리비도 50%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봅니다. 이런 좋은 아이템들을 계속 연구하고 믹스하고 함께해서 저렴하게 아파트 입주하고, 입주해서 관리비 타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내면서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쵸? 모현동 일가 주민 여러분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새로 지어, 상가 새로 지어. 상가 새로 지을 때 재래시장과 똑같은 혜택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만들어. 아파트 지어, 저렴하게 들어가. 관리비 부담됩니까? 아파트 내 마트 공동관리 체계로 해서 저렴하게 팔고, 거기에 남는 마진으로 전체 주민에게 관리비 TC 해주면 관리비 저렴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함께 할 때, 모든 건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시와 함께 연구할 때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단결된 모습은 이번 계획 동의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모현동 일가 주민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제 개발이라는 것은 말하면 10년이에요, 10년 지금부터. 좀더 빨리 한다라면 지금부터 8년입니다. 말이 10년이지. 제 나이가 지금 62세요. 제 나이 봤을 때 10년이면 72세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평균 연령이 지금 75세요, 75세. 75세가 10년 되면 85세가 됩니다. 이거 언제까지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 나이가 62세인데 지금부터 해도 10년 72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75세가 되신 주민들이 많이 계시는데 10년 85세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18명 공동위원장 사심 없이 무료로 봉사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시고, 공동위원장이나 가만히 있는 주민이나 똑같은 건축주고 사업자고 투자자입니다. 도와주시길 바라겠고, 여러분이 도와주신 건 뭡니까? 이만 동의서 내주시는 겁니다.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모현동 주민 여러분, 첫 번째 건강, 두 번째 금심 없는 생활입니다. 모두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서 여러분이 늦게 내시면 늦게 내줄수록 경비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 경비도 더 들어가고 익산시로부터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손해보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이 반동에서 빨리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